당뇨병 전 단계 극복을 위해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건미인의 밥상 또한 궁금한데요. 아하! 건미인답게 잡곡밥을 드시려는 걸까요? 예, 바라보리예요. 그냥 흰쌀만 먹는 것보다 당수치가 내려가는 게 바라보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. 보리는 당뇨 환자들의 대표적인 식이요법으로 당지수가 높은 백미보다 더 당지수가 낮고 또 그거 외에도 비타민, 철분, 엽산 같은 게 풍부하게 함유돼 있죠, 보리에는. 그리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. 이게 또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포도당이 덜 흡수가 되고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까지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. 실제로 보리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. 일반 쌀의 50배, 밀의 7배에 달하는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당뇨 환자들을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되잖아요. 노당으로 되어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그래, 김치전. 당이 없는 김치전이라고요?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면 돼요. 그게 뭐예요? 뭐지? 아몬드 가루하고 도토리 가루, 밀가루 대신 요 두 개를 섞어서 전을 만들어 볼게요. 맛있을 것 같은데요? 배우세요, 배우세요. 한동안 또 시달리게 생겼네, 김치전 먹고. 맛있는 김치도 꺼내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씻는 거예요. 저는 김치전 할 때 일부러 김치 국물을 붓는데. 노당 김치전은 포도당 분해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마그네슘이 풍부한 도토리 가루,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아몬드 가루를 활용하는 겁니다. 밀가루 대신 사용하는 비법 재료는 또 있습니다. 만두피가 원래 밀가루잖아요. 저는 밀가루 대신에 물을 얇게 썰어서 이걸로 피를 만들고 있어요. 지수가 낮은 두부와 부추를 다져서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 대신 물을 활용한 만두피로 싹 감싸주면 건미인표 노당 무만두가 완성됩니다.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. 당뇨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식단을 고민했다는 건미인. 그 결과 건강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답니다. 당뇨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건강에 좋은 거 만들어서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.